안녕하세요. 한류 문화뉴스 K-웨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2021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그룹과 베스트 K-POP, 송 오브 서머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글로벌 대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과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깜짝 협업을 통해 마이 유니버스라는 곡을 발매할 예정인데요. 한국어와 영어 가사가 담긴 곡 마이 유니버스에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음악 팬들은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한류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Now로 이번 주 K-Wave 출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와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6번째 10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페이크 러브는 방탄소년단이 2018년 5월에 발매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의 타이틀곡으로 방탄소년단은 이 앨범을 통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정상급 팝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일본 베스트 앨범인 BTS 더 베스트가 오리콘 앨범 랭킹에서 해외 아티스트들 중에 처음으로 100만 포인트를 넘기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 데뷔곡 라리사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라리사 뮤직비디오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제치고 K-POP 솔로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중 가장 빨리 1억 뷰에 도달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또 라리사는 미국, 중남미, 유럽 등 전 세계 66개 국가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MTV, 롤링스톤 등 해외 주요 매체들도 리사의 솔로 데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주목했는데요. 빌보드는 리사가 자신만의 세계에 팬들을 초대했고 리사의 앨범을 접한 모든 사람이 리사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호평했습니다. 투게더의 정규 2집 혼돈의 장 프리즈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에서 26위에 올랐습니다. 앨범 혼돈의 장 프리즈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11주째 자리를 지키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보이그룹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1주 이상 머무른 것은 방탄소년단에 이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혼돈의 장 파이트워 이스케이프 수록곡인 제로 바이 원 러브송에 미국의 록 아티스트 모드선이 피처링한 새 버전을 발표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월드와 YTN 코리안 채널에서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으로 독립영화 걸작선을 준비했습니다. 10월 5일과 19일에 쿠바 한인들의 삶을 담은 독립영화 시간의 춤과 헤로니모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 주 핫샷에서는 두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감독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 시간의 춤은 다큐멘터리고요. 100년 전에 쿠바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삶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입니다. 네. 제가 원래 그 멜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 영화가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가 쿠바 여자 혹은 한국계 쿠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뭐 이런 잔잔한 멜로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준비하다 보니 쿠바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한인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좀 막연했지만 일단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팀을 꾸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정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그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삶을 잘 살고 계셔서 인터뷰 중에 스토리를 바꿨죠. 그것도 시간의 춤이라는 제목도 중간에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근데 쿠바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춤에 관한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추라는 게 고통을 승화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신과 모든 이상이 집약된 형태잖아요. 고통을 승화했던 그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갔죠. My name is Joseph Chan, Korean American working and living in New York. Shortly after President Obama announced a mov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Cuba, I traveled there. So, I'm ready to head out. 헤로니모는 쿠바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쿠바 혁명에 참가했었던 헤로니모 임이라는 쿠바 한인 3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쿠바의 한인이 사는지 혹은 이들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만들게 될지 사실 전혀 꿈에도 꾸지 못했었고요. 근데 쿠바에 가서 쿠바 한인 3세가 모는 차를 타고 그 다음날 그분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눕는데 엄청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미지의 세계에서 쿠바 한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어떤 동질의 그런 휴머니즘을 그들한테 느껴가지고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헤로니모가 국내 관객을 만났을 때보다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만났을 때 훨씬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소수자로, 이민자로 혹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인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해서 계속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헤로니모가 어떤 나침반을 조금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쿠바 한인들이 쿠바에 이주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 쿠바 한인들의 삶이 어땠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곱씹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황정민 씨. 황정민 맞죠? 베테랑. 가오겁지 돈이 없냐? 근데 유튜버 뭐 그런 거지? 많은 베스트가 떡하니 나오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하지 말라고! 빨리 하십시오. I, General Idid of the United Somali Congress. Address the embassies of each nation. 우리가 같이 밥 먹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You are a product of all who came before you. The legacy of your family. You are your mother. And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are also your father. I told my men they wouldn't be able to kill you if they tried. 블랙핑크가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가수로 등극했습니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6,600만 명으로 개설한 지 약 5년 3개월 만에 새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동안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를 지킨 저스틴 비버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약 14년 9개월이 지난 걸 고려하면 블랙핑크의 성장세가 얼마나 두드러진지 알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들은 감각적인 연출과 함께 화려한 음악, 패션, 퍼포먼스들이 잘 어우러진다는 호평을 얻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블랙핑크가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